나는 꼭 굴을 넣어서 해가지고 일찍 먹어버리고 겉절이 또 해서 먹고 김장김치 확실히 나는 익은 걸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중국 아빠들이 꼭 그래 생거 먹 옛날에는 맨날 밤 보기씩 아침마다 절여서 겉절이 했잖아 그러니까 아 저거 겉절이 해가지고 굴 하나 사서 먹으면 아. 그냥 막. 우리 시아버님도 안 잡수 그러니까 익은 걸 아니 시아버님의 저 익은 거 안 잡수는 건 안 미운데 왜 중국 아빠 익은 거 익었다고 타박하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을까 애들 아빠가 김치 익었어 이러면 아이고, 어쩌라고 어쩌라고 정말 내가 네 이제 전속 식모냐 소리가 절로 나와 전속 식모냐 저거 안 익은 김치 매일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이봐 이 머리채 확 이렇게 잡을 거 하니까 나는 누구 머리채 잡았는지 알겠지 어 바로 귀 간지러워 아니 정말 김치를 이렇게 담으면요 배추 포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. 내 마음속엔 확 끄덕이 잡아요 그래서 편집이 기가 막히네 네, 진짜 하는 머리 딱 입고 어. 계시는 걸 또 어머 아 나와 빨리 아니 지금 일이 여러 가지 아니야 아 가 시끄러 아 난 진짜 이제 불가진 아유 남자들 눈치 보는 거 징글징글해 아니 우리 집은 밥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밥 때문에 아니 딴 집은 안 해준다고 싸우잖아 우리 집은 해준다고 야단이니 왜? 어떻게, 어? 자기 통풍 온다고 먹어서 허리가 어떻게 됐다는 둥 오만 소리를 다 어, 통풍 온다고 먹어서 이렇게 막 먹는 거를 막 좋아하시는 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식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,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.